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적 있나요? 농작물이 자랄 때 비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비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답니다. 하지만 비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비를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옛날 사람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어요. 현대에도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물 확보가 어려워진 나라들이 많아졌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인간이 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상상이 아닌 실제로 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대기의 상태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비를 오게 한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인공강우라고 한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기한 인공강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래 비는 하늘의 아주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구름에서 시작돼요. 이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이 모이면 무거워지고 비나 눈이 되어 땅으로 떨어져요.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름 속의 물방울이 떨어질 만큼 무겁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이런 조건에서 인공강우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인공강우를 만드는 방법은 비를 만드는 응결핵인 구름 씨앗을 뿌려주는 것인데요. 이 구름 씨앗을 비행기나 로켓에 실어 구름 위에 뿌려줘요. 구름 씨앗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구름 속에 퍼져있던 수분은 구름 씨앗에 빠르게 달라붙고 이것은 붉은 빗방울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2021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성공했어요. 무인 드론기가 구름에 전기를 방출해 비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구름에 전기를 투과시키면 정전기로 머리카락이 빛을 달라붙는 것처럼 구름의 물 입자들이 합쳐져 비구름이 되는 원리랍니다. 이 과정에서 커진 물방울은 뜨거운 사막에서 증발하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비를 다스리는 것, 생각보다 쉽다고요? 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답니다. 현재 기술로는 적당한 양의 구름이 있어야 인공강우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일찍부터 수자원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인공강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40개국의 나라들도 인공강우를 활발히 연구하고 이용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인공강우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의 60%가 여름에 오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는 가뭄이 심하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과 진화,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인공강우를 연구하고 있어요. 인공강우 기술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해요.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실험에 성공한다면 약 10에서 30% 비의 양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공강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답니다. 화학물질인 구름씨앗은 실제로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동하는 구름을 이용해버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나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인간이 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쏙쏙 과학이야기였습니다.